근데 예. 이 개가 왜 이렇게 자꾸 여기다 오줌을 묻히지? 저게 네. 약간 피부병이 약간 있는 거예요. 저런 저렇게 눌러붙는 애들이 있거든요.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들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저렇게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저 피부 관리를 뭐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. 내가 이렇게 뒤져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. 그래요? 이거 보니까. 꼭 오줌을 싸고 깔고 왔나 봐. 아, 그래서 그러지. 여자애니까 이제 그런 여자애죠. 네. 아. 얘가 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얘가 또 남자니까 여자애들은 또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. 귀여운 친구. 근데 저도 저번에 왔을 때 얘 여기 보고 아 제가 오줌을 싸고 깔고 왔나보다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오줌을 싸고 깔고 왔는데 이 겨울에 추워서 어떡하냐. 저 근데 비싸긴 한데 동물병원에서 한번 확인을 하면 뭐 근데 그게 해결되려나? 저게 동물병원은 아니, 예. 진짜 피부병 있어서 그랬나 뭔데 아니 말짱해 이제 털만 저렇게 젖었어. 또 어떤 날은 또 괜찮으면 또 뽀송뽀송해. 왜 귀여워. 놀자고.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경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? 이런 현상이 났어. 아 그 전에는 안 그러다가 그 뒤로. 중상수술 하고 나니까 오줌을 싸고 깔고 앉는군요. 어. 아. 제가 또 저 그 개박사분들 많이 알거든요. 네.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깡수라. 다음에 해결책을 가지고 올게. 안녕. 네. 이제 웃는 거. 잘 있어. 다음에 보자. 안녕. 가지 말라고 막 그러네요. 가야 돼. 배달하러 가야 돼. 다음에 보자.